안녕하세요, 커맘입니다. 오늘은 37.5도 브런치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메뉴가 다양하고요, 체인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피자를 엄청 좋아해서 자주 와요. 페퍼로니 피자 시켰어요. 팁을 드리자면 메뉴를 하나하나씩 시키세요. 한꺼번에 나오면 식어서 맛없어요. 서양식을 먹으면 느끼해서 항상 매운맛이 필요하더라고요. 매콤한 파스타도 추가했어요. 메뉴가 다양하니까 다른 것도 시도해보세요. 주문을 따로 하면은 둘 다 따뜻하게 먹을 수 있죠. 주변 풍경 보고 가실게요. 화려한 샹들레와 하얀 배경으로 깔끔해요. 골드로 포인트가 들어간 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역시 믿고 가는 체인점 인테리어. 처음에 가면 위와 같이 세팅을 해줘요. 물은 여기서 마음껏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앉았던 자리인데요. 뷰가 기가 막히죠. 페퍼로니 피자가 먼저 나왔는데요. 치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래서 저희 어머니가 피자 먹으려면 여기를 선호하세요. 37.5도는 피자 맛집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피자 치즈가 한없이 늘어나는 게 너무 좋아요. 피자는 역시 페퍼로니 피자죠. 페퍼로니도 넉넉하게 챙겨주셨더라고요. 치즈를 돌돌 돌려서 담아주시면 돼요. 피자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페퍼로니 피자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죠. 피자를 한 손에 들고 이것 보소. 피자가 정말 맛있어요. 역시 피자는 페퍼로니죠. 한없이 들어가네요. 치즈를 쫙 하고 늘려볼게요. 뭐야, 언제 끊어지는 거야? 다음은 매콤한 빼세 파스타인데요. 이것도 비주얼이 심상치 않죠? 피자를 먹어서 느끼할 때 딱 이 파스타를 먹어주면 느끼함이 가셔요.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서 넉넉한 해산물도 얹어주고 브로콜리도 짜잔! 먹음직스럽죠? 파스타는 포크로 돌돌 말아야 제맛! 평소랑 다른 맛을 느끼기 위해 서양식은 좋은 선택이죠. 매콤하니 바로 이 맛이야. 오징어도 야무지게 먹어줬어요. 이상으로 커피 타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